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 처음 이제 오시는 분이시죠? 네. 네. 한국투자증권의 유종우 센터장님과 함께 예.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2%가 제일 좋아하는 증권회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진우, 트루프렌드. 아, 네네. 아, 트루프렌드. 트루프렌드. 네. 아,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저희, 아, 저희요? 네, 좀 오시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유용 센터장님은 이제 리서 센터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원래 네.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셨잖아요. 유명한 그죠? 건 모르겠고 하여튼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3%가 유명한. 네. 네, 우리 유용 센터장님. 그래서 근데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힌데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워낙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반도체 실적은 그닥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 세트 사업, 스마트폰하고 가전, TV 이쪽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1분기에도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부문별 실적이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저희가 추정컨대는 스마트폰이 당초 예상보다 출하량도 좀 더 좋았고요. 네. 마진도 생각보다 좋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뭐 작년 하반기 가전 죄송합니다. 가전하고 TV가 워낙 수요가 좋았는데 예. 1분기에도 여전히 가전 여전히 TV, 이어졌다는 예, 거죠. 여전히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트 사업 실적 호조가 작년 3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1분기까지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반도체는 사실 1분기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을 해서 메모리 쪽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뭐 딱히 메모리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뭐 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좋았고 네. 뭐 가격이야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소폭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LSI 파운드리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네. 보여져서 반도체 전체 실적은 예,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3프로TV에서 다룬 뉴스 플로우상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발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뉴스 플로우가 많아요.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화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공급 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메모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뿐만 아니라 D램 공급 부족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쪽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공급 부족 그중 뭐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심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의 제일 큰 화두는 공급 부족이고 이 공급 부족이 과연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언제 해소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기에 해소되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약간 좀 달리 봐야 될 텐데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과거 경험상 예. 항상 실적이 안 좋아지면 설비 투자를 줄이고 공급을 줄이고 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공급 늘고 다시 공급이 늘고 예. 사실 이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뭐 아닐 거라고 하지만 사실 2017년, 18년 사이클 때도 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공급이 늘고 그 이후에 수요가 약해지면서 다시 이제 공급 과잉 상황이 초래가 됐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공급이 좀 늘 수 있었습니다. 개연성이 예. 충분히 있었는데 예. 뭐 저희 다 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이제 공급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못 늘렸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공급 부족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덕분에 이제 D램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낸드 가격도 아마 이제 2분기부터 상승을 할 걸로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게 한 1년 정도는 당연히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공급 부족 사태가요? 예. 가격 상승세도 적어도 가격 상승을 수반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제 내년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안 늘릴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의 경험상 다시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비 투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수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년쯤 되면 공급이 다시 늘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론 뭐 1위 업체인 NXP나 2위 업체인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체 팹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 제품, 뭐 ECU 이런 제품들은 12인치 팹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8인치 팹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8인치 팹은 뭐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감가상각이 끝난 그런 생산 라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생산 캐파를 투자를 증설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신규로 라인을 깔면 생산은 늘릴 수가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라인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서 예. 굉장히 싼 원가로 생산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거기서 생산되는 차량용 반도체 가격도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될 수 있었는데, 유지될 수 있었는데 예. 신규로 생산 캐파를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현재 가격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단적으로 국내에도 8인치 생산을 하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DB 하이텍 같은 예. 경우도 계속 ASP가 올라가고 뭐 하지만 사실은 증설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허니버터칩 같은 거군요. 허니버터칩 예, 그렇죠. 잘 팔리는데 야 공장 늘려 그랬더니 맞습니다. 갑자기 기호가 바뀌어요. 라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반도체도 예.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ASP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증설 결정을 못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게 ASP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마 한동안은 8인치에서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12인치 파운드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선단 공정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뭐 TSMC, 삼성전자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예, 이쪽은 이제 기술이 없고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캐파를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양쪽이 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네. 산업이 공급을 많이 늘리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공급 늘어나기도 어렵고 그럼 뭐 계속해서 이제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게요. 네. 코로나19가 작년에 공급을 확대하는 설비 투자 기였는데 그게 자제되었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D램 쪽에 이 공급은 사실 삼성전자가 주도해 온 거잖아요. 예. 시장 주도자로서. 예.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일방에서 어떻게 메모리 쪽 일방에서 시스템 쪽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TSMC를 따라가는 전략을 이제 구사하다 보니까 투자 캐파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매출 구성에 다변화가 되면 D램을 비롯한 메모리 쪽의 그 공급 사이클에 전과는 다른 구조의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예전의 사이클 공급 수요에 맞춰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 사이클에서 궤도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시각하고는 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일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예. 이미 공급업체가 세 개로 이제 산업 구조가 있고. 바뀌었고 예. 여기서 굳이 공급을 늘려서 내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와야 돼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당연히 공급업체들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업체들도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논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D램이라는 제품이 워낙 그 커머더티 성격이 강하다 보니 이게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구매하는 쪽에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예. 더 해야 되고 예. 재고를 좀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재고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면 사실은 그 구매 자체 수요가 좀 수요에서 알아서 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에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자 쪽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를 좀 줄이게 되는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이 약간만 늘어난다고 해도 수급은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제목에도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그래도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 큰 삼성 그다음에 절대 강자로 한참 살아 있었던 인텔 그리고 뭐 지금 파운드리 세계 최고라는 예, 네. TSMC 어디가 제일 앞으로 좀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가시성으로 보나 네. 지금 현재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성으로 보나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파운드리 쪽에서의 로직 반도체 기술로 네. 보나 현재로서는 TSMC가 가장 유명한 이 3사 중에도 네. 야, 그래요? 우리 생각이랑 많이 다른 거야. 우리는 뭐 TSMC 뭐 금방 따라잡지 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인텔이 기술은 다 갖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말씀 좀 들어보죠. 예, 뭐 제일 펀더멘탈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기술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인텔이 이렇게 그 공정 뭐 10나노다, 14나노다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인텔이 항상 앞서 있다. 라는 말이 있었고 네. 실제로 그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10나노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그 얘기가 약간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얘기하는 이 공정 숫자들 10, 뭐 7, 5, 4, 3 이 숫자들이 네. 예. 첫째는 일종의 마케팅 텀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확한 뭐 산업 내에 표준이 있어서 그 표준에 맞으면 이걸 7나노라고 한다라는 그런 식의 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자기가 7나노로 부르고 싶으면 그냥 부르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규정이 있어갖고 뭐 이 두께 이하는 7나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냥 자기들이 아 이건 7나노야 이러면 7나노예요? 예. 자기가 7나노라고 규정을 하고 네. 이 규격을 이제 물론 이 반도체 학회나 이런 데 발표를 하죠. 네. 우리는 이제 반도체 그 공정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뭐
1, 2, 3의 세 개의 기준이 있으면 각각 1, 2, 3의 기준을 몇 나노, 몇 나노, 몇 나노로 한다. 그리고 요 세 개의 조합을 7나노로 하겠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아 진짜 저는 그래도 7나노미터잖아요, 결국은. 예. 난 7나노라는 게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무슨 전선 두께인가? 이거 이렇게 가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데 그 깎는 두께를 7나노 그렇게 하면 7나노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 예, 거군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TSMC의 7나노와 삼성전자의 7나노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우리 그거 왜 처음 알았지? 아 그거 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예, T7이나 S7이라고 해야지. 예, 7, 둘의 7나노가 다르고요. 오. 예. 아 그럼 같은 7나노라고 해도 TSMC가 더 앞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어요? 예. 계속 충격이네 오늘. 아, 아 TSMC가 아 그렇습니까? 예. 아 T7 이거. 아 이거 그러면 저 선수들은 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겠군요. 그렇죠. 반도체 예. 구매자들 있는 예. 사람들은. 예. 아 우리만 뭐 볼 거야. 아니 그래서 같이 이제 삼성전자도 뭐 5나노 들어간다 이래갖고 아 역시 뭐 이러고 있었는데. 예, 5나노를 뭐 들어가는 거는 맞죠. 근데 삼성 5나노군요. 삼성의 5나노고 TSMC의 7나노. 약간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예.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전혀 몰랐네요. 아 역시 센터장이 다르시네. 예, 그리고 TSMC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비교할 때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겠군요. 뭐 꼭 접근이 어려울 정도의 차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거 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4나노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핀펫이라는 기술이 처음 적용이 됐고 네. 그게 2000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5년, 16년 이때였었는데 네. 그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펫 그다음에 네. TSMC 같은 경우는 16나노 핀펫을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기술이 TSMC보다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 예. 10나노 무슨 핀? 14나노 핀펫. 핀펫? 예.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그 구조, 생긴 모양을 보고 이제 핀, 그러니까 이 상어 지느러미. 네네네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트랜지스터.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핀 모양의 FET다라고 해서 이제 핀펫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네네. 핀펫 구조를 처음 적용을 시작한 게 14나노였고요. 삼성은. 네. TSMC는 16나노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삼성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플의 A 시리즈 그 AP 칩을 일부 삼성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4나노 때는 삼성이 약간 6개월 정도 앞서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0나노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사실 TSMC하고 삼성하고 거의 격차가 이제 없게 됐고. 아, 그래요? 예. 7나노 뭐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7나노부터 약간 TSMC가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몇 년도쯤입니까? 7나노가 지금 작년 최근이네요. 예, 최근입니다. 작년, 재작년. 예, 그때입니다. 아, 그럼 TSMC가 삼성 따라잡은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모르는. 예. 아, TSMC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아, 기술적인 측면. 예, 왜냐면 뭐 점유율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TSMC가 이제 한참 격차가 있었는데 사실 뭐 점유율이라는 건 TSMC가 이제 워낙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내기도 했고. 네. 이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특징이라는 게 고객이 쭉 누적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점유율 측면에서는 그게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기술적인 것만 기술적인만 놓고 보면 예 그런 삼성을 따라잡은 게 TSMC가 겨우 작년이라는 거예요? 재작년? 예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 그리고 그래요? 그게 그 EUV 기술을 쓰면서 네. 이게 이제 조금 5나노 오면서 조금 더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EUV는 근데 어쨌든 TSMC 기술이 아니라 그 ASML인가 거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 갖다 쓰면 그거는 이제 우리 격차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반도체 장비를 가져서 쓴다고 해도 네. 반도체 업체별로 다 기술이 다른 것처럼 아, 그래요? 사실은 반도체 장비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뭐 반도체 시장만큼 과점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모든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램리서치 장비 가져다 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다 제조 기술이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EUV 장비를 가져다 쓰더라도 예 공정 기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술이지. 예. 에. 그래서 EUV 장비를 똑같이 쓰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측면 뭐 생산성이라든가 EUV 장비를 활용해서 그 회로를 얼마나 깨끗이 형성을 뽑아내느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예, TSMC하고 삼성하고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예. TSMC랑 삼성에선 TSMC가 앞서고 그다음에 네. 인텔은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네. 지금 현재로는 가장 좀 셋중에 뒤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뒤쳐져 있어요? 예. 예. 이게 EUV 장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도 EUV 공정을 당연히 채택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고 한데 아직까지 양산의 적용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무슨 대단한 차이냐? 예,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양산에 적용을 하고 웨이퍼를 예. 얼마나 많이 흘려보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수율이나 이 공정상의 이 효율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예. EUV 장비를 EUV 공정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 지금 세 업체 중에 현재로서는 인텔이 좀 가장 좀 뒤쳐져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에도 그러면 그 순서대로 투자하는 게 제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일 텐데요. 네.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도 이렇게 TSMC? 반영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TSMC는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인텔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사실 주가 저점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그렇죠.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텔은 시장에서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삼성은 그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봤을 때 그럼 과연 이제 이 갭 기술상의 갭을 이 삼성전자나 인텔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를 판단을 하고 사실은 주식 투자는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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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님 보시기는 어떤데요? 아 저도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작년이시잖아요. 작년 9월인가에 그 파운드리 관련된 이 반도체 보고서를 쓰면서 삼성이 올해 이제 5나노 양산을 시작을 작년 말부터 이제 본격화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5나노 양산을 시작을 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TSMC하고 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이 주가 삼성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메모리 산업에 대한 메모리 사업에 대한 평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2021 예. 예.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5나노에서의 수율 개선 속도가 물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생각보다는 좀 느린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이 반도체 부분에 서프라이즈 안 나온 것도 그런 요인 아주 맞죠? 일부 영향은 있는 거죠. 영향이 있죠. 예. 네. 예. 근데 뭐 메인은 이제 그 말씀드린 정전이 좀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5나노 수율이 아직 이 목표 수율까지는 못 올라온 부분도 일부는 네. 좀 영향을 준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상하기는 힘든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반도체도 어차피 제조업이다. 저희가 이제 뭐 IT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강한 그렇죠. 산업이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하느냐 빨리 그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예. 삼성이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제 TSMC를 막 쫓아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게 보면 저는 예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뭐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쫓아가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TSMC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을 아마 드리면 대략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네. 뭐 요즘 핫한 거라서 시간이 좀 없어서 짧게만 네. 여쭤볼. 반도체 장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뭐 우리 입 정프로도 관심이 많던데 지금 뭐 인텔도 뭐 크게 그리고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뭐 보조금 주면서 막 뭐 한다고 하니까 네. 핵심 장비주는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시각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좀 약간 정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지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을 이 미국과 유럽이 자기 지역 내 자기 국가 내 유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TSMC하고 삼성전자도 거기 그 큰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렇죠. 백악관 오라고 그런 것도 다. 예, 예. 그 결과는 투자로 당연히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산업의 특성상 기술이 계속 어려워질수록 설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 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예,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전공정. 네. 전공정.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관련된 뭐 리포트가 있나요? 리포트 혹시? 아, 그거는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최근에. 최근. 아, 저 최근에 쓰신 거. 센터장 되고 나서 보고를 제가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유종우 네. 센터장님과 함께 트루프렌드죠. 트루프렌드. 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한번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종종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